그냥 귀찮아서? 더 힘이 빠지는 것 같아가지고 그건 힘들거든요. 좀 자고 일어났을 때 몸이 뻐근하거나 어저께 피곤한 일을 했을 때 학교 가기 싫습니다. 월요일 아침이 가장 가기 싫습니다. 금요일 아침 졸리기도 하고 되게 학교를 가는 길이 싫어요. 월요일이 그 일주일의 시작이니까 뭔가 더 힘이 빠지는 것 같아서 가기 싫습니다. 화요일부터 좋아요? 아니요. 그냥 귀찮아서? 집에서 잠을 더 자거나 아니면 잠이 안 올 때는 게임을 하죠? 저는 친구들이랑 같이 자전거를 타거나 게임을 같이 합니다. 친구들이랑 게임합니다. 학교를 안 가면 뭔가 친구들은 학교를 안 빠지고 다 학교에 가니까 나 혼자 놀기엔 심심하기도 하고 또 할 것도 없죠? 게임 말고는? 네, 친구들이 없으니까 되게 심심할 것 같습니다. 급식을 못 먹어요. 당연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6시간, 7시간을 마음대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자유시간이 그만큼 많아져서 좋았습니다. 공부를 하지 않아서 되셨습니다. 게임할 시간이 많아져요. 똑같이 학원을 가거나 아니면 게임을 하거나 잠을 자죠. 친구들이랑 만나서 놀러 갑니다. 친구들이랑 PC방 가요. 평일에 학교를 그냥 갈 것 같아요. 주말에는 친구들이 같이 학교를 쉬기 때문에 더 놀 수 있고, 그런데 평일날에는 나 혼자만 빠지기 때문에 같이 놀지를 못해서 저는 평일에 그냥 학교를 갈 것 같습니다. 저도 평일날 갈 것 같습니다. 그날은 정말 행복한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. 신나고 재밌을 것 같습니다. 오, 겁나 좋죠. 이건 초등학교 때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. 엄마가 알면은 무서우니까 그냥 학교 그냥 빠진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. 아파서 빠진 적밖에 없어요. 소외될 것 같고 그동안 할 것도 없고 그래서 평생 안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학교를 평생 가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. 그냥 매일매일 학교 가가지고 친구들 만나고 노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안 가면 멍청해지니까 가야겠죠.